그렇다면 실제 대학 상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한산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8년째 고려대학교 앞에서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기민 씨. 방학인 지금이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30% 넘게 매출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번 돈으로 버티는 상황이라며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여기 한 80%는 대학생입니다. 이 상권 자체가. 그러니까 방학이 약 4개월이 넘는데, 그러니까 1년에 반 정도 장사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 상권들이 이른바 방학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대학이 있는 경희대학교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상당수 점포하는 한산합니다. 일부 점포는 7월에서 8월, 토요일과 일요일엔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상권 가운데 핵심인 참사리길 주변은 상황이 더안 좋습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없는 만큼 대학생들이 찾지 않으면 상권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대학가보다는 상권이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외부 약속이 있을 때는 안암에서 만나기보다는 다른 시내를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까? 어두워지길 기다려봤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저녁 8시. 참사리길을 오가는 사람은 낮보단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손님으로 꽉찬 점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암에는 다른 뭐 건대 입구나 홍대처럼 유흥가는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술 한잔하거나 커피 마시는 정도의 가게들밖에 없어서 다른 학교 사람들이 안암에서는 안 노는 것 같아서 다른 거리보다는 덜 유명하지 않나. 딱 고대학생들만 와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요. 상인들 사이에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중교통을 늘려 대학 상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 중 만난 상당수 대학생들은 어디서든 버스나 지하철로 오가기 편한 곳에서 친구 등을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교통편이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학생들을 좀 오가기가 쉽게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싶고. 일각에선 상권이 달라지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점포들이 늘면 늘수록 외부 유입이 많아질 거란 기대 등에서입니다. 회기가 아무래도 상권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좀 핫한 술집들 막 인스타에 뜨거나 이런 술집들이 있을 때는 좀 핫한 술집들이 먼저 들어오거나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술집을 찾으려고도 외부인들이 올 거고. 대학생 입장에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방학만 되면 위기를 맞는 대학 상권. 대책을 찾지 않으면 서울의 지역 경제 안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상권의 상인들은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